믿고 듣는 독보적인 음성 여신 가수 권진아 씨입니다. 권진아 씨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권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박명수 씨 춤을 정말 좋아한다는 건 연극자와 팬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아 박명수 씨 팬이 맞군요 지금. 네 사실 네. 너무 웃겨가지고 무한도전 네. 그런 클립 같은 것도 어머. 핸드폰에 막 저장해서 막 아. 보고 그럴 정도로 네. 네, 너무 팬입니다. 이야 고맙습니다. 무한도전 하차 이후로 지금 뭐 변변치 않게 여기저기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복면가왕에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본인 얘기하지 말고 음악에 대해서. 교장 선생님이에요? 누구예요? 굿. 잘했어요. 너무 좋았습니다. 두 분이 좋은 기회에 또 듀엣곡 한번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원합니까? 근데 EDM 좋아하시잖아요. 예예. 예. 아니 EDM 좋아하면 뭐 발라드 좋아하면 안 되냐? 아니요. 아 기분이 너무 갑자기 뜨게 아니, 나오면 어떡해요. 뭐 장르 가립니까? 예예. 예. 제이에게 살짝만 불러보면 제이 난 너를 마이크 어디까지 내리는 거? 아제 마이크 여기까지 아, 하는 거예요. 아제이라고 아제 제가 저 허리를 부릅니다. 제이 난 너를 못 잊어. 멋있어요. 저희도 네. 멋있어요. 역시 팬은 팬입니다. 쌀쌀한 겨울에 추위마저 녹이는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을 들려준 권진아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했어요.